뭐 사상 그간의 어떤 11년간의 미국 시장의 그 추세, 강세장이 뭔가 이제 사상 누각의 양상이 아니었나.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. 받고 있는데.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 보면 뭐, 그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자료 낸거 보니까, 서킷 브레이커, 예, 역대 그 쉬었다 가자. 발동된 그거를 쭉 했더니, 뭐, 아주 08년도에 좀 여러 번 있었죠. 그때 당시에. 예. 그런데 이제, 00년, 네, 4월 17일, 네, 00년 9월 18일, 뭐, 07년, 08년, 네, 08년 이후로는 뭐, 이제 거의 사실상 없고, 네, 이제 16년 2월 12일 날, 네, 그 해외 주식이 이제 급락하면서 한번 있었는데, 오늘도 보면은, 제가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%를, 거의 14% 가까이 갔었죠. 와, 저 이거 처음 본것 같아요. 아, 재밌는 날이었어요. 13일에 금요일 날 13%대 하락이 나왔죠. 이게 진짜, 이거 코스닥 주식 들고 있는, 뭐, 우리 저 강모, 네, PD를 비롯해서, 네. 아, 우리 강상구 PD는 이 로피의 어떤 지침을 따르고 이전에 다 현금화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소문도 있어요. 자, 서킷 브레이커까지 갔고, 코스피. 야, 이것도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오늘 코스피 보니까 저점. 아, 1680. 1800에서 1700 깨고 1680까지 그냥 가버렸어요. 오, 정말 종가는 뭐 1771. 좀 회복은 됐다 보는데, 큰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오늘도 1조 2300억, 2400억 정도. 그러니까 마이너스 순매도.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날 1조 3,100억을 매도를 해서 투자자들 동량 역사상 최대로 많았죠. 예. 많았고 지금 1년 동안 10조를 매도한 애가 2007년, 8년 외에는 흔치 않아요. 근데 지금 2월 12일 고점 이후로 지금 매도한 게 오늘자 포함해서 10조 3천억까지 매도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적인 집중력이 강하다는 거죠. 결국 이번 하락의 속도 조절을 한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었죠. 그만큼 외국인이 그냥 뭐 진짜 정해진 공식대로 그냥 체계적으로 그냥 뭐 1분에 얼마씩 팔듯이. 그러니까 CD 주문이라 그러죠. 케어풀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조심해서 재장권을 준 대로 팔라는 건데 그 화면상으로 이제 투자해보면 차트로 전환시켜서 보면 45도 기울기로 매도가 그 들어오거든요. 기울기가 45도였군요. 이제 그렇게 충격 없이 막 이렇게 쪼개서 내는 매매, 뭐 이게 사실 이제 알고리즘 그게 이제 사실 그게 원래 뭐 그런 용어이기도 했었는데.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009년도 데이터 기준으로 HFT라고 그러죠. High Frequency Trading. 그게 73%니까 지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그보다는 비중이 높아 있겠죠. 그 방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봐야죠. 자, 1단계, 서킷 브레이크는 8%, 2단계는 이제 15% 이상이 1분 이상, 뭐, 지속될 때, 뭐, 이런 건데, 3단계는 뭐, 20% 이상이에요. 20%는 미국하고 똑같네요, 보니까. 예, 15%도 같은 것 같고. 어제 미국도 서킷이 발생했어요. 그러니까요. 장시작업 7분 만에 했어요. 이게 지금? 그전에 이제 선물이 일단 5% 터치하면서 그게 당연히 하한가니까 또, 하한가가 네. 섰고, 이번 주말도 하한가가 두번 나왔었죠. 이게 진짜. 오, 리먼 때는 사실은 큰 금융기관이 그냥 부도가 났으니까 사람들이, 그래, 그렇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뭐,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지 했지만, 지금은 코로나19? 뭐, 이런저런. 이게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 그러면 네. 그 질병의 문제와 금융의 문제라는 거죠.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한 경기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네.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경기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할 거냐는 거죠. 결국 빅데이터, 4차 산업, 알고리즘, 뭐 AI 가장 기본은 데이터인데 네. 결국에는 리얼타임 실시간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그리고 다음 예상보다는 현재 계산값에 따라서 외부인처럼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.